세 번째로 만난 친구는 우리 아쿠아리스트 주위에서 팔랑팔랑 귀엽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얼굴이 소의 코를 닮은 카우노즈 레이 친구들입니다. 카우노즈 레이 친구들 코 쪽을 자세히 보시면 얼룩덜렁거리는 특이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요. 특이한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바닥 흙 속에 숨어있는 작은 꽃게나 고개를 찾아먹는 친구들이에요. 작은 입으로 쏙쏙쏙 잘 받아먹죠. 오늘도 한 마리 한 마리 빠짐없이 먹이를 챙겨주는 우리 아쿠아리스트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친구는 우리 아쿠아리스트 주위로 몰려든 은색의 작은 물고기인데요. 이 친구들의 이름은 전갱이라고 해요.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전갱이들은 큰 물고기처럼 보이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. 그리고 이 행동을 커다란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쉬볼이라고 해요. 그런데 우리 전갱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아쿠아리스트가 점점 보이지 않고 있네요. 혹시 숨을 잘 못 쉬는 건 아닐까요? 우리 아쿠아리스트 숨 잘 쉬고 있나요? 우와, 다시 한번 멋있게 모습을 드러낸 우리 아쿠아리스트입니다. 수고하신 아쿠아리스트에게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쉽지만 저희 아쿠아리스트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 시간이 모두 끝이 났어요. 공연은 즐겁게 보셨나요? 네, 그래도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멋진 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준비했습니다. 조명이 켜지면 앞으로 나가셔서 소중한 추억 많이 남기시고요. 남은 시간도 저희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공부에서